와. 이야. 와. 소리가 들. 아니 할 거면 둘이 맞춰서 하던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게임의 미키 꽈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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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본명이 창진이에요? 저는 이거 띠리리 모르죠. 자, 오늘의 컨텐츠 뭡니까? 자, 오늘의 컨텐츠는 지금 전어 구이회를 하려고 했는데 참 우리 주방장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전어회를 분명히 구이하고 찍는다고 어항에다 갖다 놨는데 머리를 다 잘라버렸네. 도살을 해버렸어. 냉장고에 내가 지금 와서 깜짝 놀란 게 냉장고에 애들이 벌써 그냥 작업이 돼가지고 들어가 있는 애들.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갖고 지금 이제 전화할 때 머리까지 삶고 그걸 자르고 그 자르는 걸 뜨고. 보여주고 회 뜨고 구이해서 소금 쳐서 구워 먹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분명히 오늘 찍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몇 번째인데 왜 너는 대가리를 왜 날리는 거야 도대체? 일벌이지 일벌을. 그냥 너가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떠난 거야 너. 너 고향이 안드로메다야? 아니 이게 뭐 하루 이틀 찍는 것도 아니고. 그래 기본이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이건 오늘 욕을 얻어먹어도 돼. 그래서 내가 또 뭘 준비했나? 뭘 준비했는데요? 꽃게를 지금 그 급하게 그냥 좀 쪄서 그거 대신 다른 컨텐츠는 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부각시키려고 난린데 대가리를 있어도 지금 조회수가 나올까 말까인데 왜 대가리를 다 날리는 거야 너는? 드셔도 무방합니다. 아니 먹는 거야 무방하지. 야 인마 구이가 내장이 없으면 어떡해. 전어가 할말 없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사람은. 오케이? 이게 전문 방송인이랑 했으면 이게 이런 일이 없는데 가르치는 것도 힘들다 나도. 내가 어항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가 없어. 냉장고를 여니까 애들이 도살을 당해가지고 들어가 있더라고. 다 저 안드로메다로 떠났어. 안드로메다로 떠났더라고 다. 왜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저는 너무 많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머리가 나쁜 야 인마 굿. 많이 나왔으면 신경 썼겠어요. 정신 나갔네 이거. 아 이제 많이 안 나와서 일부러 그랬다. 아 일벌은 일벌은 같이 진짜 그 사장의 그 직원이라고 진짜. 뭐라고? 나를 내가 얘기를 했다니까 찍어야 된다고. 네. 그걸 까먹은 거야. 정신줄을 놓은 거지. 그래서 내가 안드로 하는 거야. 안드로메다로 떠났다고 정신이 오늘. 그러니까. 휴대폰이 안드로이드 거죠? 어? 어? 안드로이드 아니에요? 뭐 안드로이드 뜨던데 그거. 아이폰이에요? 안드로이드예요? 나? 예. 갤럭시. 그럼 뭐 갤럭시에 안드로이드예요 확실하게. 아 갤럭시라고. 안드로이드는 아니고? 안드로 그거는 그냥 그 받는 거잖아. 뭘 받으라고 뜨던데. 아니 내가 휴대폰 뭐 판매원이요? 뭐요 내가 휴대폰 장사로. 전어 구이? 전어 구이가 아니라 구이를 못한다니까 지금. 아... 내장을 다 발라놨어. 아이 뭐라고? 예? 뭐라고? 뭐 얘기한 것 같은데. 예? 뭐래? 얘기해봐. 뭐라고? 마인부. 그냥 누구라고? 마인부 있어요. 마인부가 누군데? 그... 여자 남자? 아 옛날에 탤런트 가명 수가. 전어 요즘에 통으로도 많이 먹어. 그리고 껍질도 벗겨갖고도 먹으면 맛있어. 그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그 전어 맞죠? 뭐? 뭐? 뻥이라니까 그거. 안 들어왔는데. 안 들어. 다 그러더라고 옆에서. 그 뭐라고? 안 들어 안 들어. 아 안 들어. 여 봐요. 이게 굵은 게. 저거 이래서. 아니 이거 구이는 원래 이렇게 안 먹잖아. 사단을 내는 거지 또.
아유 진짜 씨. 자. 가을철 전어가 왜 더 맛있는지는 모르시죠? 아우 살이 오르잖아. 전어가 여름 전어도 있다고. 송이도 여름에 날 때가 있어. 가로가다 몇 년에 한 번. 근데 가을 거보다 맛이 덜하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무조건 제철 음식이 최고 좋은 거야. 어디에? 몸에. 몸 어디에 좋은지는 모르시고. 그냥 그건 잘 몰라. 그냥 몸에 좋아. 비웃었다, 비웃었어. 네가 뭘 알아? 까불고 있어. 그냥 몸에 좋은 거야. 그걸 다 어떻게 해오냐고. 내가 컴퓨터도 아니고. 얼굴에 발라도 되겠다. 거의 뭐 오메가3죠. 그렇지. 생선 기름 오메가3. 아는 건 얘기하시네요. 다 따는 거는 팔지도 못하는 거죠? 저거는 못 팔지. 그냥 먹어야 돼. 짜서. 어우 좋아. 근데 요즘에 전어가 올해 안 잡혀갖고 난리였어 정말로. 그래갖고 전어가 이렇게 큰 게 사이즈가 잘 안 들어왔다고. 해 먹으면 맛있다니까. 야 무조건 썸네일에 박재범 나오겠네. 어 너무 채 저거. 다른 것도 인마 술 채서? 아까마다 정말 진짜. 야,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가르쳐도 안 되는구만. 어휴. 어휴. 몰디브에서는 레몬을 타나 체리를 올려놓나. 단양은 홍고추를 올려놓습니다. 보들보들 꼬습꼬습. 와 와 야, 통으로 먹으니까 어렸을 때 계곡에서 피렘이 그 통으로 잡아갖고 했던 먹 그냥 통으로 먹을 때 완전 그런 맛. 비리진 않고. 정신들이 나왔구만. 아니 왜 그래 먹는 거야 술? 에? 아, 와, 확실히 가을철 전어라서 고소하네 진짜. 근데 부드럽잖아. 네. 찌를 까니까. 확실히 틀리지. 뼈가 다 빠진 상태에서. 오메가 3 형이 아까
기름을 얼굴에 바르고 싶다. 그게 그렇지. 이해가 가네요. 와. 이제 쌍으로 가본다. 머랭인데 머랭. 머랭이 뭐야? 흰자 거품. 아. 네. 먹는 양은 얼마 되지도 않겠는데. 아~ 야, 야, 이거 진짜 머리부터 했으면 엄청 크다. 와. 그거 진짜 고등어만하고. 아니 와. 머리가 같이 붙어 있으면 진짜 큰 거라고. 초나 듬뿍 발라. 그 와. 야. 와. 소리가 소리가 이게 무슨 장작 깨지는 소리가 나냐? 야, 진짜 이 좋다. 장작 깨지는 소리가 나냐 어떻게? 전어 씹어 먹는데. 줘봐. 초장 많이 찍어야지 맛있는 것 같은데. 와, 물개가 무슨 뭐 고등어 씹는 소리 같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와, 다른 사람들은 이 소리가 안 날 거야 아마. 오히려 이 고추 소리가 작네 이제. 전어 뼈 씹는 소리 듣고 나니까, 그지? 아니 작아. 아까 전어 뼈 소리가 더 크게 들릴게요. 들릴 때도 여기서도. 자, 통으로 전어 먹방 해봤는데 어때요? 나 지금 계속 이빨 쑤시고 있잖아. 껴가지고. 야, 이거 솔직히 말해서 나는 통은 다시 먹으라 하면 안 먹을 것 같아. 아니, 막 그냥 이렇게 포통은 맛있어. 전어 쓰는 것도 맛있고. 예. 근데 통은 내 입엔 안 맞아. 내 가짜 이빨이 돼서 그런가?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엄청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다 찍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안 먹고 싶은 걸 얘기하라고. 나 안 먹고 싶은 거. 안 먹진 않죠, 먹어야죠. 아니, 그게 아니고 참 이해를 못하네. 그냥 일반적인 회랑 이제 여기 반 이렇게 껍질 벗겨서 먹는 거랑 네. 통으로 먹는 거 중에 네가 전어 제일 맛이 없는 게 뭐냐고. 제일 맛이 없는 게 뭐냐니까? 솔직해야 되잖아. 통은 저는 별로. 나도 그래. 나도 통은 별로. 진짜로. 근데 뭐 어쨌든 유튜브 하는 친구들은 이제 어쨌든 간을 보여줘야 되니까. 통은 남들이 안 하는 걸로 해야 되니까. 유튜버라는 게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지 웃긴 거지. 남들이 다 영어 하는데 형만 모르니까 이게 또 웃긴 거잖아 이게. 뭐가? 아는 것도 얘기 안 하고. 저기 며느리 돌아온 거 같은데요? 며느리가 돌아왔다고? 예. 네, 어느 집 며느리가? 저쪽 저 밑에 집 며느리가 돌아온 거 같은데. 오. 안녕하세요, 미키나트 조카 예예예예언니예요.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남겐 스타.